다녀오신 여행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너무 예쁜 또. 그러니까요. 네. 아, 예뻤어요. 예쁜, 너무 예뻤죠. 예쁜 주종 관계. 구수했죠. 네. 구수했죠. 아니, 남편을 울려놨다고 그렇게 평소에 좀 표현 좀 하지. 아이고.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건 나한테. 어떡해. 네.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혼나요. 넌 왜 울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항상 그렇다라는 거를 표현은 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돼요. 네. 아이 없이 그냥 둘만 가니까 확실히. 아, 저희는 술로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네. 저녁에 항상 꼭 한 잔씩 이렇게 먹고 자는데 둘이 진짜 끝까지 가보자고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와서 때리면서 깨우는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막 얼굴이 많이. 그만큼 붓는 거야, 많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저는 항상 손준우 씨가 밤에 한잔 하자 이래도 아, 나 내일 아침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가 너무 많았는데 두 분이 밤마다 부부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항상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손준우 씨한테. 그러니까 적당히만 되면. 그냥 딱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버리면 되게 약간 나오나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누워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 잔을 먹이나요? 아니요. 자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 말이 너무 무서워요. 자는 거야. 자는 거 아니면서 자는 거야? 이런 나란 얘기죠. 일부러 맥주를 이렇게 캔을 딱 까면 소리가 쫙 네. 나요. 캔만 까면 다행이지. 캔 까고 아씨 안 돼. 막 이래요 밖에서. 제가 나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캔이 안 까진다고요, 정윤정 씨? 아니, 그냥 하는 소리죠. 이미 까졌는데, 내려가라, 이거지. 예. 자, 싱가포르 여행은 우리 도경환 씨가 와니 투어로 설계를 했잖아요. 그랬죠. 마카오는.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항상 준호 씨가 여행을 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랬을 때 항상 약간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니, 다툼 때는 어떤 식으로 다투세요, 두 분은, 스타일이? 제가 아니, 막 이렇게 막 쫑알쫑알 하면은 손준호 씨가. 그만해! 저도 선준호 씨처럼 성악 발성을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 둘러보더니 방을 둘러봐요. 장윤정 씨가 문을 닫고 나한테 와서 누가 야구 없네요? 진짜 무섭다. 이게 표정이 이래가지고 야, 이방이 하고 어딨냐? 저한테 이런 거. 그럼 그거 다시 바로 무릎 꿇어요? 바로. 아, 그냥 그래서 없죠. 너무 야스소리가 싫어서 이방이 안 어울린다는 건지 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로 다시는 야란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손준호 씨가 야 그러면은 야라고 하지 마! 자 그럼 이번 주도 남녀 합방 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많이 하십시오. 헤어지기 싫은가 봐 어떡해. 난 이번 여행 너무 기대돼요. 아, 난 너무 기대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 손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남선녀예요, 그죠? 아, 잘생기고 이쁩니다. 좀 유치한 얘기지만 원래 연상연하 커플 하면은 왜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말 놓는 그런 네. 소연아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와이프 친구분들 만나면 좀 어렵지 않으세요? 아 제일 불편해요. 제일 불편해요. 네. 누나들이니까. 맞아요. 저희는 무대 위에서 상대 역할 때 빼고는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즐기고 있어요 지금. 어머. 여행보다 이걸 더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신났습니다. 진짜예요. 왜냐면은 저는 완전히 아침형 인간이고요. 왜?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있어요. 근데 손준호 씨는 집에서 그냥 맥주 한 캔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자주 매일. 아니 맥주 한 캔은 귀여운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음주를 그냥 즐겨 하고 저는 전혀 거의 마시지 않는. 그러니까 만나면 잘 맞는 게요. 그렇구나. 어쩐지 네. 둘이 만나면 신나가지고 고기 먹자 그러고. 손준호 씨는 완전 육식파고요. 저는 약간 밥 뭐 이런. 탄수화물 진짜 좋아. 네. 탄수화물. 거의 폭탄급으로 먹.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다르고 손준호 씨는 여행 되게 좋아하고 저는 정말 많이 안 가봤어요.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 그 진짜 막 공연으로라도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거의 안 가봐.
그래서 손진호 씨가 가족 한달 전부터 얘기를 네, 너무 철저히 준비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 당일날까지 저 사람들 계획을 쫙 세워놓고 갑니다. 근데 손진호 씨는 약간 딱 가서 이제 딱 도착해서 만약 파리면 파리면 오 파리! 어, 파리 뭐가 중요한 뭐가 중요하지? 이제 핸드폰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막 찾아보고 나 여기 갈래. 아, 나 여기 갈래. 딱 이래버리는. 아,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다 준비해놨는데. 제가 준비해놨는데. 무발적이시구나. 네. 딱 보고,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맛있대. 여기 가서 사진 되지. 찍어야 돼. 어. 동선 꼬이지. 이제 결혼 초반에는. 그러다 보면은 루트가 저는 이렇게 도는 거나 뭐 시계 방향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짜놨는데, 소연 씨는 이제 별을 찍는 거죠. 이렇게 별을 찍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번 열심히 둘만의 여행을 가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해요? 처음으로. 난 믿음지가 않은데. 불안하다. 아니 여행도 안 가본 사람이 무슨 계획을 짜요. 불안하다. 아니 손준호 씨한테 몇 개요. 솔직히 뭐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걱정은 되는 거예요. 여행 많이 안 해봤어요. 안 하는데 망치면 어떡하지? 막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솔직히 좀 알아놓긴 했었어요, 제가. 포인트들도 좀 알아놓고.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홍콩 여행을 짧게 갔었는데 배를 타고 마카오를 가는. 배를 타고. 네. 그때는 제가 검색을 막 해가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 가족이 그 배를 타다가 멀미를 정말 빨리 그냥 거의 몇 시간, 두세 시간 정말 있었나? 네, 잠깐 있다 와서 네. 마카오는 꼭 한번 또 다시 와서 여기 네. 너무 예쁜데 그런 거 언젠가는 하자라고 얘기를 저도 얼마 전에 마카오 갔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멋있겠다, 왠지. 근데 마카오는 사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둘이 어떻게 보면 다시 가는 신혼여행?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마카오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카마카 마카오 화이팅! 같아. 너무 멋있다. 둘이 왔는데 손잡고 다닐까? 깍지도 좀 껴볼까 이렇게? 소연아, 너무 멋있나 나 지금? 막 빛나? 김소연보다 아름답습니까? 나 꽃 이름은 김소연밖에 몰라요. 이거 어때? 아, 별론데? 별론데? 요소연이 취했구나. 아, 그분끼리 뻔뻔하네. 아, 왜 이렇게 톤이 다르네. 치매 왼쪽. 코 아니야, 이거? 10년 만에 첫 야외 신인. 너무, 좋아. 아, 좋아, 맞추고 왔어. 나중에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아이, 초반 남은 공부해. 시경아 그만 보자. 아니 나 먼저 나갈래. 시경아 나 먼저 나갈게. 같이 가는 거야. 아, 큰일 났네. 시경아 우리가 이걸 봐야 되니? 드디어 마카오에 도착했어요. 너무 설레이네요. 저도 설레입니다. 저번에 왔을 때 정말 배멀미 때문에 그랬는데 드디어 아, 날씨 진짜 좋다. 공기 좋아. 정말 시원했어요. 엄청 시원했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 김소연 씨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나 진짜 하나도 마카오에 미음도 안 찾아봤어요, 나는. 완벽 준비를 했습니다. 완벽 준비를 했고,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 강행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김소연의 마카마카 마카오 출발! 출발!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마카마카 마카오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동선에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 섬으로 크게 나뉘기 때문에 첫째 날은 마카오 반도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아, 저게 핫팟이 뭐지? 아, 조개 핫팟? 저거 진짜 맛있어. 듣기만 해도 맛있다 벌써. 네. 되게 멋진 사자성어 같아. 조개 핫팟, 조개 핫팟. 둘째 날은 타이파 섬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게 걸어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알찬 여행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인 줄 알았어요. 건물 그러게요? 세트가 진짜 너무 예쁘다. 정말 좋아. 마카오, 마카오, 마카오. 마카, 마카, 마카오. 핑크. 건물이 핑크야. 와. 소감 어떠신가요?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 네네네. 되게 좋다. 와. 둘이 왔는데 손잡고 다니까? 아니. 이렇게 깍지도 좀 껴볼까, 이렇게? 아니, 깍지는 좀. 왜? 봐봐요. 봐봐요. 그림이 다르잖아요. 아니, 너무. 조용히! 저렇게 하란 말이야, 스타일링을. 야! 옷이랑 머리랑. 아니, 나 봐요. 방송 먼저 나가서 다행이다. 아, 뭐예요? 처음에 손을 잡았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자, 드디어 마카오에 왔습니다. 아. 개인 방송 하신 거예요? 아, 개인 방송? 되게 좋다. 둘이 오니까 그리움은 있는데 되게 가볍고 좋다. 되게 습하고 더울 줄 알았는데 너무 시원하고. 이 길은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돌길이어가지고. 유럽에 온 것 같아. 색이 저렇게 됐어요? 네, 바닥이 너무 예쁘죠. 색을 칠한 건가? 칠한 거겠죠. 아, 그렇구만. 여기 색감이 되게 예쁘죠, 벽이. 정말 다양하고. 사진 찍으면. 네. 오, 저 노란 건물. 저 뭐야? 섬 도미니크 성당이고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너무 예쁘죠. 건물들 진짜 예쁘다. 여기 와서 꼭 약간 인증샷처럼 꼭 남기는 스팟이지. 우리 그때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거의 가지 않았나요? 그래, 여기 사진 찍었나? 네. 예전에 저희랑 같이. 맞아. 사진 하나 찍을까? 이현이 옷장에 샤스 카트가 몇 개예요 도대체? 아, 드디어 제가 검색했던 곳 중에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에그타르트 맛있는 집들 많죠? 네, 여기 진짜 맛있는 데 많고. 에그타르트. 여기는 에그타르트랑 두리안 아이스크림이 진짜 유명하대요. 두리안? 네. 두리안? 네. 두리안 뭔지 알아요? 네. 들어가 봐요.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에그타르트 하나랑 두리안 아이스크림 하나에서 간단한 뭘까? 그래. 아, 두리안은 뭐야? 거기가 황제예요. 포기했었는데. 황제 아니야, 두리안. 여기 가면 꼭 두리안이 만들면 진짜 맛있어. 아니, 그냥 두리안도 못 먹겠는데 아이스크림 나 맛있을 것 같은데? 땡큐. 근데 내가 두리안 과일을 먹어봤을 때는 이 냄새가 근데 향이 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거 먹는 거 같은데 표현해도 되나? 무슨 어떤데요? 음식물 남은 거를 이제 잠시 모아둡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네네. 그럼 거기서 이제 슬슬 초파리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나요. 그때 맡았던 딱 그 냄새야. 진짜요? 음식물을 모아놨던. 향 달랐어요. 이것도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었으니까.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아, 난 못 먹어. 아, 난 못 먹어. 좋아하는 분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아, 김수현 씨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는데요? 약간. 그래. 입맛에 맞는 거야. 밥맛 나는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 바땅바? 네. 근데 그 실제 과일하고는 정말 다른 맛이 나요. 아.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되게 향이 나는 비누 맛 같았거든요. 전혀 맞아. 비누 같다고. 전혀 딴 맛이에요. 자기만 먹더라고요. 전혀 딴 맛이에요. 좀 조여줘.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맛 좀 보면 안 돼요? 먹어서. 나도 좀 제발. 근데 사실 약간 두려움 때문에 먼저 먹었어요. 정말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준비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자기가 고른 가게인데. 아, 본인이 설계한 거니까. 자, 맛을 보면. 자, 표정 안 좋은데요. 다른 맛이죠. 어때요? 이게 근데 되게 강요했어 대답. 이게 되게 어? 응? 마지막에 그 맛이 난다.
마지막에 앞맛. 뒷맛이 처음에 딱 들어왔었을 때는 처음 시작했던 그 향의 맛이 나. 이제 밤으로 마무리 짓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리안에. 드시면 안 돼. 두리안에 그. 냄새 나는구나. 계속. 계속. 치면 다시 올라오는구나, 냄새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홍어 먹을 때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쉬면 안 돼. 홍어 먹을 때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좀 쉬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아, 계속 밥맛을 느끼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계속 입에 집어넣으면, 그래, 그래. 어머, 좋아, 좋아. 약간. 아, 결국 혼자 다 먹네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아, 뭐야, 진짜로. 어머, 속마음은 잘했던 거야? 야, 너무 착하다. 착하네, 진짜. 야, 저거 저렇게 계속 먹어주면 힘들어. 아니, 그게, 와, 진짜 둘러서 노력을 하셨네요. 어, 진짜 미안하네요. 저는 아직 그 입맛이 아닌가 봐요. 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 안 했는데 되게 진짜 꾹꾹 참았는데 3시간도 지나고 막 그랬는데 틀음 하면은 두리안 향이. 그래. 제 코와 제 입안을 맴도는데 저는 추천 할 것 같지 않아요. 시인분들한테는 추천은 안 할 것 같아요. 첫입에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번에 에그타르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쉼없이 먹고 있겠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맛있지. 아우, 맛있겠다. 푸딩을 약간 전자레인지에 돌린 느낌. 나는 언제 먹어봐요? 잠깐만요. 잠깐, 저거 하나 사서 나눠 먹는 거예요? 아니, 그냥 워낙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일단 맛만 하나 먹자. 야, 에그타르트 하나씩 먹자. 맛이. 어? 그러니까 준호 씨는 계속 먹고 싶어서. 이 빵 부분이 굉장히 크로아상처럼 하면서도 안 주네. 아,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체크를 해서 괜찮은지 보고 그 뜻을 몰랐어요. 전 그때 서운하더라고. 계속 자기 입에만 가는 거예요. 밥 먹고 주겠지. 하나 더 사올까요? 맛있나 보다. 맞아요. 마음에 아니 근데 원래 에그타르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카오에서 이렇게 막 에그타르트만의 그 맛집은 아닌데도 마카오만의 그 에그타르트의 맛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두리안만 먹고 있어? 두리안만 먹고 있어. 남는 그러니까. 거만 먹네. 다 먹어요. 나 안 먹고. 먹으면서 갈게요. 그래. 아 근데 마카오 진짜 맛있었어요 저거. 에그타르트 너무 맛있어. 우리가 먹는 그 에그타르트가 아니에요. 야. 부드럽고 정말 먹어보고 싶다. 이제부터 봐, 저렇게 육포. 여기 육포가 완전 유명한 거리예요. 아,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육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렇게 굽자마자 저 처음 봐요. 네. 전 항상 포장된 것만 먹어요. 네, 포장된 것만 먹는데 거의 굽고. 신기하다. 저거 못 멈춰요. 진짜 컴짝짝한데. 막 소식차라고 막 부른대요. 바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촉촉하고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아니 딱딱하지가 않고 너무 부드럽다. 너무 맛있어. 그때부터 배부르더라고요. 너무 많이 줘서. 이거 완전 당신 스타일이야. 땡큐.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약간 장조림 맛도 난다. 맞지? 아닌가? 근데 여기가 이 골목이 전체 육포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진짜 나랑 다를 것 같지가 않아서. 육포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완전 달라요. 소스에 따라 다르게. 저기 맥주 시면 없어요? 난 이 집이 제일 맛있는데? 그 여기서 살까? 맛있는 거 꽂혔을 때 딱 가야 돼. 아니 근데 국내 반입에 안 돼요, 육포가. 아, 육류랑? 안 돼. 우리 이따가 또 맥주 먹어야 되니까. 엄청 많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너무 와보고 싶었던 데가 보인다. 오,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 내 말을 안 듣고. 너무 멋있다. 뭐예요? 어디예요? 여기도. 여기는 그냥 무조건 1번.
거기 가서 사진 안 찍고 왔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여기를 가지도 못했어. 여기는 조금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성다오로 성당. 거의 여기가 대표적인 장소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마카오 가면 여기는 그냥 랜드마크예요. 10분 거리인데 여기를 네. 못 갔어요, 저희가. 정말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와, 근데 너무 멋있다. 딱 저기 앞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기만 서 있으니까 기분이 진짜 묘하다. 그렇긴 하다, 진짜. 이게 화재랑 태풍으로 다 뒤에 그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 다 없어지고 딱 이 돌로 된 안 문만 남아있는 거 같아요. 멋있다. 그림 같다. 왜 재건축을 안 해요? 이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다 훼손이 될까 봐 아예 그냥 이 자체를 그대로 네, 그래서 뒤로 가면 이제 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네. 몸만 진짜 남아있어. 너무 신기하다. 근데 사실 요즘에 거기 가면 꼭 찍어야 되는 그 인증샷 포인트가 있잖아.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미리 알아놨거든? 그래서 거기로 한번 가보자. 아, 찍어야죠, 찍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어? 사진 여기서 찍어요? 네, 조금만 올라가서 딱 찍으면 사람도 없고 저걸 다 담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 있더라고요, 저기. 네. 그래, 이런 데가 더 음치 있을 수도 있지. 저기 돌 위에서 찍으면 아, 저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앉아가지고 돌이 다른 건가? 사람들이 하도 앉고 해서 그런지 저기다 저렇게 시멘트 같은 걸로 발라놨더라고요. 여기. 앉으라고? 네. 찍어볼까? 아, 저기에 앉으면 제일 네. 예쁘게 잘 담을 수 있는. 네네네. 워낙에 소연 씨가 SNS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런 작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토포라는 게 있는 줄 알았고. 어? 어, 토포! 우와! 여기도 토포 준비했나 봐. 야. SNS 이렇게 여행 갔을 때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 하면은 예쁘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준비하게 됐어요. 이 남편들이 토포를 좋아하네요. 그래, 아, 저렇게 프레임을 네, 트레이 있는 거. 자, 요즘 핫 아이템. 오, 이쁘다. 아, 야. 요런 것도 내가 디테일하게 준비해 줘야 되니까.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 집중하고 있어. 되게 만족했어요. 저거 하고. 근데 저 성이 안 보여. 아, 됐다. 어, 됐다. 찾았어. 좀 앞으로. 저기는 이렇게 둘이 붙기만 하면 그림이네. 그림 같아. 네. 아니, 이쪽도 그랬어요. 이쪽도 그림이었어요. 우리는 그림이 좀 종류가 다르지. 아니 아니야, 그림이었어. 근데 되게 예쁘죠, 여기서 찍는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뻐. 아, 죄송합니다. 어머나. 아, 이게 아니, 뭐야. 김수현 씨가 저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 뽀뽀 자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마카오는 워낙 넓지가 않아가지고 택시 타도 그게 큰 부담이 없어서 여기 한 5분 거리만 가면 되니까 우리 택시 타고 가요. 네. 어? 택시 타시고요? 아니 워낙 여기는 네. 사실 굉장히 가깝잖아요. 맞아요. 자, 미터기니까 안심하고 타셔도 되겠네요. 네. 헬로. 헬로. 야. 어. 마카오 타워 플리즈. 마카오 타워. Never made it into space all my life. 4,000원. 4,000원? 야, 이거 마카오 타워 갔어? 네, 마카오 타워. 자, 오늘의 빅 이벤트. 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카오 타워! 저기 꼭대기에 저희가 올라갈 겁니다. 우와. 그래요, 딱 예상이 돼. 네. 또 먹어야지 뭐. 네. 딱 올라가셔서 have fun 하세요. Have fun. 아셨죠? 여기 뭐 뛰는 것도 있다. 전망은 진짜 좋겠네요. 네, 전망을 보면서 밥을 먹겠지라는 생각을 완전히 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여행 경비의 반을 여기다가. 진짜? 여행 경비의 반이 들어가요? 네. 자, 여기가 밥 먹는 데가 아닌데? 마카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마카오 타워잖아요. 랜드마크잖아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스카이워크. 아, 이거 여기예요? 여기예요. 아! 오! 아, 번지도 해? 네. 번지도 해요. 번지도 오 마이. 걷고. 제 생각에 번지까지는 허락 안 해줘. 스카이워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말하기도 쉽지만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오! 233m요? 233m? 63빌딩보다 높은 거예요. 아니 저 잠깐만 그 외관 걷는 거 말고 네. 번지점프 하시게요?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하나를 한 장을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약했어! 와. 내가 준비한 장소입니다. 내가 그동안 결혼하기 전부터 위험한 거 절대 안 된다. 사는 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둘이 처음으로 온 여행이니까 특별히 허락해서 준비한 겁니다. 짜잔! 아, 무서워! 뭐야, 번지 허락했어요? 네. 야, 지금까지 저희 배트팀에서 어? 마카오 타워 번진 안 했거든요. 뛰어내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손준호 씨가 평상시에 이런 액티비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냥 하지 말자, 위험할 것 같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너무 센데? 그래서 지금 저 빨간색 입으신 분이 떨어지신 거예요. 어, 없어. 근데 막상 와서 보고 사실 후회했어요. 너무 높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어머. 김도연의 허가가 났을 때. 오늘 날씨만 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우 너무 높아. 근데 막상 딱 거기 올라가서 서 있는데 정말 그때는 살짝 많이 후회했었어 처음에. 아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약간 미안했나 보구나. 네, 좀 미안했어요 생각보다. 이게 뭐라고 서약서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위험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기대 반, 놀라운 반 네. 어? 이 사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고 싶었는데 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기대가 많이 생겼었죠. 기네스북에도 잠깐 올랐었어요.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로 그렇네. 어떡해요. 아, 나 몰라. 오케이, 아, 이제 나가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3빌딩만큼의 높이에서 지금 뛰는 거예요. 근데 수직 낙하라고 해야 될까요? 오, 떨린다. Are you ready? Yeah. 뭘? 나 저기에 섰다가 섰는데 사람이 개미만 해 보여. 개미만 해 보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저거 장주 고맙던데. 야. 아찔하겠다. 한 번에 뛰나 진짜? 못했던 거를 하게 돼서 신났어요. 약간 즐겼어요. I'm going to catch you down. As I catch you down, I want you to skip straight. Keep down, lean forward, okay? Yeah. All right. Here we go. Here we go. 5, 4, 3, 2, 1. 설마. 한 번에 가요, 설마? 3, 2, 1. 하지마. 아야. 멋있다. 되게 잘 뛰었다. 바로 아, 좋아. 3, 2, 1. 망설이지도 않아. 이야. 멋있다. 야, 이거 인정. 인정. 너무 멋있다. 와, 대승이다. 와. 와.
진짜 너무 긴다. 지금 표정이 너무 걱정됐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잘하고 잘생긴 거야, 이 정도면. 근데 소리 한 번 안 질러. 저게 너무 무서우면 소리가 안 나. 진짜 떨어지는 속도예요. 우와. 보겠네. 우와. 야, 진짜 길다. 와. 아니, 거의 다 내려오네요. 이게 아하. 처음에는 거꾸로 떨어지고요. 네. 저걸 하면은 앉는 자세로 바뀌더라고요. 아, 노란 선 당기면. 이때부터 즐겁지, 이제. 이때부터 네. 즐겁지. 이때부터 되게 좋았다. 네. 끝내준다. 와. 그치. 딱 5초 없었구나. 지금 말을 못하겠어. 표정 관리가 안 돼, 표정 관리.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주환아, 아빠 봤지? 한 번에 뛰었어, 아빠, 한 번에. 주환이 생각하면서 뛰었어. 와, 이거 근데 진짜 이거 대단하다. 야, 우리 무엇보다 혼자 몰래 가서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해줬으니까 네. 하라고 남편한테. 네. 손준호 씨가 이렇게 위험한 거 이런 거를 네. 즐겨하는 거예요. 스릴 있는 거죠. 오토바이 타고 뭐 이런.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혼한 걸 못 하겠어요? 아예? 제가 그냥 오토바이 버리지 않으면 결혼. 우와. 결혼. 우와. 그래서 안 탔어요, 그 후로? 네, 안 탔어요. 진짜로? 저 스키도 정말 좋아했는데 스키도 완전 딱 끊었고요. 네. 바이크도 정말 딱 끊었고 네. 모든 액티비티 다 끊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살려면. 네. 몰래 해본 적 있어요? 걸리면 크게 혼날 거 말고. 그래서 그런 정도. 주식? 진짜? 조금. 어떻게 벌었어요? 다행이네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드머니는 주셨어요. 조금. 100단위. 조금 주셨는데 조금 벌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더 달라 그러면은 분명히 저분을 거기서 훈계하고 있는 거 다 빼 하고 그만 시켰을 거예요. 예. 조금 제 거를 돌려서 술 사 먹은 것처럼 하면서 조금 더 넣었죠. 근데 지금 좀 이제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빠지세요, 지금. 아니, 방송 나가기 전날 빨라. 그래, 빼요. 준호 씨는 몰래 해본 거 뭐 없어요? 저는 근데 진짜 몰래 해본 거는 진짜 없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말하면 입고 올라야 돼. 입힌 났다, 지금. 나 너무 읽는 게 많은 방송인 것 같아. 남자들이 많이 많네요, 저쪽. 뭔가? 내가 보기엔 조용한 목소리가 제일 많은데. 내 생각에 맺힌 게 많은 것 같아. 조용한 씨가? 아니, 남자들이. 아, 지금. 그렇죠, 이제 어디 가서 수다를 못 떨잖아, 남자분들은. 좀 서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잘 안 보여줘요. 민낯을. 네. 만약에 장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문 닫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은 나가! 근데 아저씨 거짓말 한다 그러는데 진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을 누군가가. 아니. 거짓말이 아닌데. 저도 이 말을 안 믿었는데 밤 12시 장윤정 씨랑 집에서 드라이브 하다가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김소연 씨가 풀 착장, 풀 메이크업, 컬러 렌즈 끼고 마늘 장아찌를 담그고 계시더라고요. 마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이러시더라고요. 어떡해요. 여보 창문 열어. 막. 그래서 애쓰지만 근데 난 애쓰는 게 아니라 이게 편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해, 손주환. 소연이도 사랑하고. 아, 그 와중에 사랑꾼이야. 아, 저렇게. 땡큐. 와. 내렸어요. 아, 숨 막혀. 아우, 너무 어지럽다. 어쨌든 멋지게 뛰어내렸습니다. 사실 뛰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배고프다였긴 했습니다. 저는 저걸 어떻게 하지 했다가 점점 그분들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뛰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그동안 그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뭔가 긴장이 풀리면서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 긴장했구나, 나는.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덕분에 되게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벤트 환영합니다. 전혀. 아니, 긴장이 우리 너무 위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떨려야지, 그러면.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 긴장이 풀리면서 배가 고팠어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소연아,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아, 근데 먹을 수 있어. 속 울렁거려서 못 먹자. 전혀 울렁거리지 않는다니까. 정말? 재밌다니까. 나는 울렁거렸을 것 같은데. 위에 섰을 때가 문제지. 근데 배멀미도 하는데 저 멀미는 안 나? 멀미 안 나요.
갑자기. 저 갑자기 광고를 보고 완전 내 스타일에. 나 심쿵했어. 야, 이게 뭐야? 나 일단 고개 이런 거 심쿵 안 했는데 나 이거 고개 핫팟. 야, 아 이거. 야, 이건 우리나라인데. 와, 고개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 아, 저거 막. 네. 저거 육수에 뭐 샤브샤브 먹는 거예요? 샤브샤브였습니다. 와. 너무 맛있었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제가 먹어봤던 조개에 관련된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조개 핫팟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와 너무 너무 맛있어. 이거 먹으러 저 마카오 다시 갈 수 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야 되는데. 저건 가야 돼. 저건 먹어야 돼요. 근데 기대 이상 기대 이상의 발견. 여기는 냄새가 너무 맛있어.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예요 메뉴가? 조개탕을 먼저 기본으로 시키고 샤브샤브처럼 원하는 재료를 막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건데 새우랑 소고기, 배추 이건 기본으로 소고기, 아 소고기. 고기는 당연히 들어야죠. 먼저 고기를 좀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233m에서 뛰어 내리면 고기 좀 먹어줘야 돼요. 어쨌든 네. 그래서 뭔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보양식 같은 느낌이에요. 딱 좋네. 네네. 이야, 나 안 먹었어. 고기육수가 아니라 조개육수면 훨씬 시원하죠. 아, 나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정말 10년 전에 먹은 술도 해장되는 느낌. 지금 장윤정 씨 모니터 안에 들어가겠어요. 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좀 으슬으슬한 날 먹으면 더 좋잖아요. 야, 양봐. 엄청 크구나. 와, 마늘 엄청 많이 나온다. 음식이 많이 쓰는구나. 땡큐. 오. 마늘! 이게, 나 조개 마늘 좋아하는 마늘탕. 조개 마늘탕이네. 마늘탕. 아! 마늘! 고기 이거 말고. 고기 왜, 왜? 옆에 보니까 되게 요만해가지고. 여기 그 튀는 거. 켰어, 켰어. 있어요? Excuse me? Do you have other type of beef? 찾아왔어. 어? 저기 있다, 잠깐만요. 아까 들어오면서 뭘 봤나 봐요. 자,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딱 봤는데 아, 이거 본 거예요? 이 마카오 쪽 언어를 쓰시는 분이 이거 먹고 있는 거야. 여행을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현지 식당을 가면은 그 현지인들이 먹는 걸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 적어주세요. 네, 많이 먹는 것들. 적어주세요. 네. 수현이가 시킨 거. 제가 현지인이 먹는 걸 보고 고른 거.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아, 스멜. 어우. 그러니까 네. 저거 얼린 고기고 저건 생소고기고 생이 훨씬 맛있더라고. 새우만 빼면 금액이 너무 좋아. 싸다. 싸네. 저 야, 맛있겠다. 뭐야. 진짜 저거는. 어때? 비주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야, 장윤정 씨 진짜 좋아해. 장윤정 씨 마늘하고 조개랑 둘이 붙여놓으면 2만 원도 안 돼요. 아이, 진짜. 아, 속 쓰려. 아, 배고파. 저 조개가 알이 정말 큰 것 엄청 통통해. 이거 2만 원. 장윤정님, 조개 써주죠. 아, 일단 조개를 먼저 드세요. 아우. 자, 입을 벌린다는 조개는. 이거 봐요. 조개가 엄청 토실토실하죠? 껍데기에 비해서 안에 살이 엄청 크네. 이게 네 배 들어올 줄 알았어. 이게 네 배 들어올 줄 알았어. 아, 그게 좀 아쉽네. 은근히 기다렸는데. 아, 뜨거워. 드세요, 여보. 늦었지만 먹어. 이거를 첫 화면으로 쓰면 되잖아요. 자기만 이렇게 먼저 먹더라. 그렇지, 보통 이렇게 남편 단위 먼저 쓸 것 같은데. 여보, 뭐 이렇게. 233m에서 뛰었는데. 보니까 손진호 씨가 되게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게 여행을 왔으니까 알콩달콩하게 하고 싶었던 걸 먹여주고 서로 막 이렇게. 끓자마자 거의 먹는 거잖아. 네네네. 샤브샤브에서 먹는 거. 아, 먹으면서 조개가 이렇게 팡팡 터져요. 팝콘처럼. 아우, 맛있겠다. 쫄깃한 감자 정도의 느낌? 조개 이렇게 팡팡처럼 톡톡 터져요. 국물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되게 쫄깃쫄깃하고. 이게 식감으로 따지면 약간 꼬막 같은 느낌이죠. 꼬막에 가깝네. 그렇죠. 약간 오일 파스타 소스, 그 국물 떠먹는 맛도 좀 나는 게. 그렇다고 또 느끼한 맛이 아니야. 아, 느끼하지 않아. 진짜 느끼하진 않고. 아, 마늘이 들어갔으니까. 네, 안 느끼하더라고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 조개살이 이게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느끼함이란 그럼 그 안에 물기가 엄청 많잖아요. 먹으면 육즙이 완전 안에서. 딱 쌀에도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맛. 별로 짜지도 않아요. 진짜 국물이 너무 시원해. 점점 맛있어지잖아요. 저렇게 하면 맞아. 국물이 점점 진해져서 감칠맛이 나.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 난 이거 먹으러 가자. 없어? 진짜 옛날에 없나 이거? 자! 여기는 약간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소희연이 거, 준호 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아, 내 접시보다 당신 접시에 뭔가 수북히 쌓였다는 건 나 진짜 결혼하고 처음 봤어. 당신 인정 안 인정? 지금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모든 그 해물 탄 요리 중에 제일 국물이 시원하고 오장육부가 다 깨끗해지는 그런 맛. 그러니까 10년 전에 먹은 술에 해장되는. 이게 조개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먹을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소윤 씨가 진짜 엄청 먹더라고요. 제가 원래 워낙 대식가여가지고 많이 먹는데 오 진짜 파이팅 있게 먹더라고요. 정말 너무 맛있다. 우리 윤서 일어나셨네. 일어나셨어. 앉으세요. 나 진짜 화가 나네. 뜨거운 국물 한번 먹고 시원한 맥주. 무엇을 위하여예요? 233 파이팅! 233 파이팅! 장윤정 씨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싱가포르 간 거 후회한 거 같아요. 근데 나는 맥주가 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느낌 있네요. 1년에 한 번 마실까 말까인데. 아, 이거 끊어 먹으면 어떡해요. 한 번에 쭉 넘겨야지. 이제 먼저 소고기. 조개 먼저 먹고 이제 진짜 생고기 넣은 거잖아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고기 올라갔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니, 저 마블링 너무 좋잖아요. 고기도 새로운 맛이야. 고기가 냉동 고기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되게 의외인 게 약간 오일리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고기는 또 샤브샤브 먹을 때보다 담백해. 자, 생고기. 왠지 생고기는 더 맛있을 것 같아. 진짜? 기분 탓인가? 근데 저 냉동 고기가 얇아가지고 딱 익고 약간 어때요? 진짜 맛있는 표정이다. 미간에 주름이 쫙. 훨씬 쫄깃하네. 그래요? 육즙도 살아있고. 진짜 생고기가 너무 맛있네요. 맛있지? 얘가 더 맛이 정직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마늘도 들어갔어요, 뭐 파도 들어갔어요, 무슨 오일도 들어갔어요, 뭐 배추도 들어갔어요, 조개도 들어갔어요 하는 설명들이 얘가 좀 더 명확해. 얘는 약간 그냥 고기예요. 그냥 담백해요. 딱 여기였으면은 얘는 설명이 다 돼요.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 잘 먹네. 엄청 먹었어요, 저때 소연 씨. 술도. 나 오랜만에 이렇게 마시니까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 소연 씨 다 먹었네요. 나도 모르게 이게 금방 마시게 되네요. 이거 너무 힘들어. 술 안 드신다 그러더니. 너무 맛있어. 근데 사실 그 심리적인 것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쯤은 그냥 마셔도 돼. 한 잔쯤은 마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전혀 잊고 살았던 뭔가 맥주의 시원함? 그런 게 이제 진짜 오랜만에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소윤 씨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가 바로 아이를 갖고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됐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고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하면서 지냈던 것들을 많이 양보하고 이 사람도 살았구나. 그래, 챙겨야 될 아이도 없고 내일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부부끼리 그냥 반주 한두 잔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도 많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밥 먹으면서. 맞아요. 그냥 먹을 때랑 한 잔 하면서 먹을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같이 밥 먹으면서 이거 맛이 진짜. 주한이가 많이 크긴 했지만 그동안 뭐 식사를 할 때 식사를 즐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때우는 느낌이 많았잖아. 약간 이렇게 그런? 항상 긴장 속에 있다가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또 너무 행복한. 여행하실 때 좋은 점이 또 그게 하나는 여행 가면 참 저게 각자 입장을 생각해볼 여유가 생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먹고 싶어서 마카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생각날 것 같아, 이 맛은. 가족들을 먹여주고 싶은 맛. 그런 것 같아, 나 진짜. 나 이렇게 뭐 먹으면서 막, 아, 맛있어, 막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진짜 멈출 수가 없네요. 어떡하죠? 내일 일어났는데 얼굴이 이 핫한 만화 보네. 시험 모습도 귀엽네. 아, 야. 내일은 또 색다른, 마치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또 즐겨 해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 오늘 여행으로 봤을 때는 기대가 돼. 고생 많았어요. 아, 이 집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